오늘은 집에 있는 날인데 집에서 좀할 것들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켜봤어요. 이거는 제가 엊그제인가? 3,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게 플라잉 타이거즈인가? 그런 소품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되게 깨알같이 이렇게 산타가 종을 들고 있는 산타. 가격 대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눈사람이 선물 들고 있는 거. 아주 잡혔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겠다고 작은 거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할 일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뭘할 거냐면 클라우드 미러, 팝콘 미러라고 하나? 그 해외에서 좀 유행하고 있는 거울 옆에 이렇게 구름처럼 생긴 요거 띠 같은 게 둘러진 그게 좀 유행이라고 해요. 저도 몇주 전에 사놨는데 계속 브이로그 할때 찍으면서 해야지 하면서 계속 시간을 미루다 보니까 벌써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비닐이랑 타이거 폼이랑 솔 것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신문지를 깔면 우레탄 폼에 달라붙을 수가 있어서 비닐을 깔아주는 게 좋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옥성이 있다고 해서 마스크를 껴줬습니다. 물을 여러 번 흔들어줘야 된다고 해요. 약간 흔들어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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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생크림 같이 나와요. 이게 마르면서 두세 배 부푼다고 해가지고 너무 틈을 많이 채우면 또안될것 같아요. 좀 귀여울 것 같은데? 마르면서 세배 부푸니까 이런 틈 같은 건 채워지겠죠?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그러면 거울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에 밟아가지고 지금 발 닦다가 손에도 묻었어요. 이게 진짜 보호장구로 꼭 착용하고 하시길 바랄게요. 이게 잘안 지워져서 계속 끈적임도 남아있고 말리는 동안 저는 피부 관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스크팩을 하려고 하는데 광고로 제가 또 이걸 받아왔습니다. 짜잔! 많이들 아시는 제품이죠. 올리브영 가면 항상 있는 이 스포이드 모양의 마스크팩. 메디힐 케어 솔루션 마스크인데요.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메디힐 마스크팩이 한 장에 2,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9장 세트인데 거기에 추가 2매를 증정을 하면서 5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장당 거의 800원꼴? 네, 구매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죠. 원래 2,000원인데 50%보다 더 싸게 구매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티트리를 선택했냐면 아무래도 요즘 마스크도 자주 쓰고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트러블이나 좀 진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티트리 마스크팩을 선택을 했습니다. 엄청 싸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12월 말까지 한다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팩 필요하신 분들은 올리브영에서 메디힐 UX 세트를 한번 입력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메디힐 티트리 마스크팩을 그대로 패드에 옮겨 담아서 티트리 카밍 에센스 패드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이 친구도 지금 올리브영에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센스 패드예요, 이렇게. 많이들 아시는 닥터 할수 있고 부분 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팩인데 급할 때나 좀 이런 부분 만약에 뾰루지가 올라왔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진정용으로 살짝 올려놔도 좋고요. 저는 지금 마스크팩을 할 거기 때문에 얘로 살짝 피부결 정돈도 해주면서 먼지도 좀 닦아주고 만약에 내가 마스크팩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에센스 패드로 나온 이 친구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팩을 하고 나면 거울이 굳겠죠? 아까 또 당황해가지고 거울 밑부분을 우레탄 폼으로 이걸 누른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우레탄 폼도 새로 시켜가지고 오면 좀 보수 작업을 하려고요. 저는 이마가 넓어서 얘는 요만큼이 남아요. 이렇게 위쪽을 우선 부착을 해준 다음에 위쪽이 이렇게 밑에가 커팅이 돼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싹 위로 당겨서 리프팅 하듯이 이렇게 부착해주면 좀 리프팅 효과도 볼수 있다고 해요. 이것도 이렇게 위로 싹 당겨서 에센스, 남은 에센스도 좀 짜가지고 금방 마르는 가장자리 라인이랑 이런 코 옆부분은 좀 마스크팩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코 옆에도 좀 발라주고 저는 이마 쪽에도 이렇게 올려줄게요. 너무 아침부터 찍었는지 얼굴이 너무 붓기가 안 빠져요. 팩하고 나면 붓기가 좀 빠지겠죠? 저는 조금 쉬다가 오겠습니다. 현재 상황이고요. 많이 부풀었는데 모양이 요거를 놓쳐가지고 이 친구가 여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제 팩을 떼볼게요. 저는 팩하고 나서 위에 크림을 한번더 발라주는 편이에요. 에센스가 날아가지 않게 크림으로 이렇게 좀 잠궈주는 거죠. 이제 거울이 말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오, 말랐다, 말랐다. 대박. 밑에는 좀덜 마른 것 같고, 위에만 말랐네요. 뭔가 안에 텅빈 진짜 강냉이 같은 느낌. 뻥튀기 같은 느낌이에요. 뒤쪽은 아직 안 마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더 이따가 올게요. 제가 요즘에 직구에 좀 빠져가지고 이번에 뉴발란스가 제가 살때25% 할인을 해가지고 샀거든요. 배송대행지 껴가지고 이제 미국 내 다른 물류 창고에 갔다가 온 건데 그 사이에 30% 세일로 바뀌었더라고요. 좀만 더 늦게 살 걸.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신발을 샀고요. 짠. 까만색 이런 스니커즈는 있는데 요런 애들이 없더라고요. 좀 걸을 때 쿠션감이 좀 있는 친구들. 뭐라고 하지? 우리나라에는 이제 키즈밖에 없는데 여긴 빅키즈가 있어서 성인들도 살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를 팔아요. 그래서 저는 35, 40 신는데 요거는 아마 제가 40 사이즈로 주문을 한것 같습니다. 까만색에 그레이가 섞인 운동화를 샀습니다. 다음은 이 친구도 574 라인이고요. 짜잔! 완전 색깔 보고 아 이건 내 거다 싶어서 샀어요. 이거는 앙고라 색이었나? 색깔 너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전 생각보다 더 베이지 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꺼내보니까 아이보리인데 약간 그레이 섞인 아이보리? 요게 빅키즈고 이게 성인용이거든요? 그게 큰 차이가 없죠. 이렇게 네, 두 켤레 신발을 샀습니다. 소개한 김에 어그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저는 미국 어반 아웃피터스에서 구매를 해서 어반 아웃피터스에는 브라운이라고 올라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색깔이 다르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히 요 어그 하면 생각나는 월넛 컬러로 왔습니다. 이거 메이드 인 베트남. 털은 호주 거예요. 뒷모습에도 이렇게 어그 로고가 들어가 있고 바닥에도 이렇게 어그가 써 있습니다. 지금 청바지를 입고 있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신어보는 거라. 오케이. 또 요거는 좀 접어 신어줘야지 귀엽죠?
귀엽다. 아직 아닌가? 다른 거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안쪽이 좁아져가지고. 거울이 아직도 안 말린 거 있죠? 안쪽을 두껍게 해서 그런가? 아직 안 말라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고 나면 다시 영상에 보여드릴게요. 반중 친구 여봐. 아이고 지금 인사하잖아. 자기 좋아해. 찍어달라고. 아니 우리 관종 친구 찍어줘야 된다고. 말 안녕하세요. 말 떨어지자마자 겁나 신났어. 아침 패션이 좋네요. 시작부터 엄청 오르막길이네. 왜냐면은 바깥에를 볼랄까봐 그런 것 같아. 아, 허가가 저 천막 안에서만 사람 별로 없어.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 지게를 이웃에 줬어. 순두부도 안 돼요? 네. 순두부만 가능해가지고 도토리 묵 가능하잖아요. 도토리 묵도 안 돼. 그렇게 다 먹어? 고기만 가능하셔가지고. 아, 진짜?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두 개, 두 개 주고, 잔 막걸리도 안 돼요? 네. 그러면 장수 막걸리 하나 주시고, 네. 두 개 장수 막걸리 주시고. 관람하면 돼요. 아까 프로 같잖아. 경역한 이미지? 그건 아니지. 아니, 보성이 배고픈 것 같은데? 보성이 지금 배고파. 보성이 오자마자 밥 찾는데? 물 들이키는 거 봐. 죽인다, 사슴 같네. 옹달샘 사슴. 물 죽이는 느낌. 이게 지금 한 개야. 네? 집중해줘. 하나, 둘, 셋, 넷, 일곱, 하나, 아홉, 열. 아, 그렇게 해야 돼, 원래? 나 막걸리 잘 안 마셔가지고. 언니 라면. 역시. 넘치지 않지. 면 조금만 더 걸치자. 나 따라줘봐. 찍어달라고 넣어. 반만 넣는 거예요. 갈매기살 굽기 어렵다던데.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하면 혼나더라고. 아 그래? 또 여기만의 룰이 있어? 여기다 다 비벼. 보통이 되게 3인분의 전당구에 라면 물은 보통이 되고.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가 일단 육개장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3,000원. 둘 다 3,000원. 쇼맨시 뜨거워? 김난이가 뜨겁겠지? 아. 아니야, 여기서 시커멓게 보여 그냥. 거기서는 안 보이지. 실루엣밖에 없어.
아무 액션이 없나요? 날다람쥐처럼 화려한 발재간. Bobtails ring, making spirits bright. What fun it is.